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나시아의 류예지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서현진 배우와 안성기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카시오페아 언론 시사회 기자 간담회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충정로역이고요. 네, 여기 이렇게 충정로역이고 이제 다시 봉은사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메가버스 코엑스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5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서현진 배우가 대중 앞에 이렇게 영화로 찾아뵙는 것은 거의 한 4년 만인데요. 4년 전에 그 배우 구혜선 씨가 감독으로 있었던 미스터리 핑크라는 작품으로 대중 앞에 섰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화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따 진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내 18에선 어디라고 했잖아요. 일기 다 썼어? 나 일기 안 써도 된다며. 엄마는 맨날 이래. 엄마는 날 미국에 빨리 보내고 싶은가 봐요. 우리가 비행기 놓친다. 야, 수진아. 비행기 놓친다고. 너 진짜 왜 그래? 아빠야말로 왜 이래? 박수진 씨. 알츠하이머 의심됩니다. 네? 초록이 지배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빨라요. 나 열심히 살았지. 알아. 빠르면 3개월? 근데 왜 나한테 장난쳐? 앞으로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감정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진아한테 비밀이라고. 진아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 진아가 미국에 간 걸 기억하지 못한다.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어느 날 크더니 변호사가 됐다고. 손녀를 낳았다고. 고맙다고. 또 그러다 알츠하이머로 미안하다. 네, 안녕하세요. 카시오페아에서 수집 역을 맡은 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알츠하이머 환자를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사실 여배우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좀 결정을 하시게 됐고 어떻게 좀 그런 환우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은 건 2년 전이었고요. 그때 대본이 너무 좋아서 중반부터는 저도 엄청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없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먼저 컸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막상 촬영이 닥쳤을 때 무섭다고 생각하게 될 줄 몰랐어요. 2년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막상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리딩을 하고 나니까 또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이걸 이렇게 겁도 없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감독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듯이 자기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하셔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즐거운 여행이 되었고요. 또 이 알츠하이머 사실은 증세를 보여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환우분들을 좋았겠지만 저희 코로나
거리두기가 심할 때여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일단은 접했고요. 저는 주변 지인분 중에 알츠하이머를 겪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봤던 경험을 토대로 연기에 가장 많이 대입해서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안성희 선생님과의 호흡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한 적 있어요. 보셨으니까 차 안에서 아빠가 하는 말 따라해봐 해가지고 아빠가 슬퍼해요, 딸이 슬퍼해요, 만지지마, 때리지마 이렇게 따라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날 촬영 당일날까지도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애기 목소리가 나도 안 될 것 같고 멀쩡한 수진이 목소리가 나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지? 했는데 슛이 딱 들어가고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지금 이누호랑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안성기라는 사람과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처음 느껴봤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마 선생님의 성품이 이누에 많이 녹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경험 또는 체험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톤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첫 마디 아빠가 따라해봐 하고 제 첫 마디를 뱉었을 때 제 목소리에 일단 저도 놀랐고 참 저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각박해져 버린 어떤 지금 상황에서 좀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성적은 잘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뭐 천운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후회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저는 제 연기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정말 솔직하게는 저는 영화는 정말 제 취향이었거든요. 네. 다음.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서현대 손인사.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영화 그리고 기자 간담회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종합 마감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영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했는데 영화 보는 내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 약간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우선은 빨리 기사 마감을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그 안성기 배우님이 나오는 장면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사실 보기 전에는 스토리가 좀 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한 시간 반 정도는 계속 울었던 것 같고 제 주변에 다른 기자분들도 계속 옆에서 막 훌쩍훌쩍 거리시더라고요. 계속 휴지를 닦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뭔가 여운이 깊게 남은 그런 영화였습니다.